산부인과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폐경기 골다공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폐경이 되면서 잘 생길 수 있는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체중이 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체중을 잘 조절하실 수 있으면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은요, 그 뼈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 없어지는 그런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는 폐경기가 되면 이런 골다공증이 갑자기 생겨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갱년기가 되면서 골다공증이 생긴 분들 혹은 골감소증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뼈를 생각해 봤을 때요. 뼈가 그냥 딱딱하게 뭐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딱딱한 뭐 그런 거 아니야? 플라스틱이나 돌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뼈는 생각보다 바깥쪽은 단단해 보이지만 안은 듬성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딱딱한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생기고 어느 정도 파괴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 생기는 거를 우리가 골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없어지는 거, 흡수되는 거를 골 파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골 형성과 파괴가 적당한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뼈가 단단한 상태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골 형성 자체가 잘안 되거나 아니면 골 파괴 속도가 빨라졌을 때는 뼈가 점점 안에 구멍이 숭숭 뚫리듯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골 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골 안에, 뼈 안에 공, 그러니까 구멍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골절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돼요. 우리가 뭐 별거 안 했는데 넘어지면서 손을 탁 짚었는데 여기가 부러졌어. 혹은 뭐 하다가 손가락이 약간 당겨졌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는가? 정말 별거 아닌 충격에 골절이 됐을 때는 항상 그거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여성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요. 갱년기가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 때는 이전에 한 번도 검사해 보신 적이 없었고 골절된 경험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갑자기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뼈 검사는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내가 뼈를 얼마나 강하게 타고났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평소 영양 상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형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항상 좀 마르고 몸집이 작으신 분들은 골다공증이 쉽게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항상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키에 비한 체중이 굉장히 적은 분들, 이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험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해줘요. 몇세 이상의 얼마 이하인 분들을 보험으로 검사를 해라. 왜냐하면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갱년기가 되었고 내가 뭐 몸이 좀 약한 편이다 이러시면 꼭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여기저기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척추 쪽에 한번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고관절, 그러니까 골반 뼈에서 이 허벅지 다리뼈로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을 또 찍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결과를 같이 봐서 그 중에서 가장 수치가 낮은 거를 기준으로 봐요. 점수가 있거든요.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골다공증 진단을 드리게 돼요. 골다공증이 맞다 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골감소증으로 나와요. 이거는 마이너스 2.5 이하가 아니라 마이너스 1 이하면 골감소증이라고 진단을 드리거든요. 저도 골감소증이에요. 그래서 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골다공증 약까지 복용을 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계속 케어가 필요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하는 치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호르몬 치료도 골다공증 치료 의 일환이고요. 또 골다공증 약이 있어요. 매일 먹는 약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번 먹는 약 이거를 복용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주사도 있어요. 주사를 맞아서 뼈를 빨리 형성이 되게 만들고 파괴를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케어를 했을 때 골다공증 수치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수 있고요. 이거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냐면요. 꾸준한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뭐 스트레칭 이런 거는 운동 아니에요. 그런 운동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지가 않고요. 뼈에 부하를 줄수 있는 운동을 권유를 해요. 그래서 걷기나 등산 같은 것도 좋죠. 그런데 뼈가 너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골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데는 가지 않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걷기 하시는 것도 좋고, 환경이 된다면 트레이닝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다면 그 부하를 줄수 있는 거, 아령을 써서 뭐 든다든지 스쿼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무게를 줘서 뼈를 좀 자극해 줄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런 골다공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는 그냥 예방만 하고 싶다, 좀 케어만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비타민 D 영양제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비타민 D는 우리가 아까 골 형성이 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재료가 돼요. 이런 골 형성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칼슘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칼슘, 비타민 D 이런 거는 일반적인 영양제로 섭취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비타민 D는 먹었을 때 부작용보다는 좋은 작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제로 깔아놓고 드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칼슘제 같은 경우를 먹었을 때좀 예민하신 분들은 속이 좀안 좋다, 속이 좀 부대낀다, 불편하다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너무 과량 섭취가 됐을 때는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칼슘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고칼슘의 상황이 신장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량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약제로 복용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내가 뭐한알 먹을 거두 알, 세알 먹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에서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런데 칼슘이 높아지게 되는 어떤 질환이 문제가 된다 하셨을 때는 기존의 병을 치료하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골 감소증만 있거나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영양제를 공급을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도 도움이 돼요. 호르몬 치료를 안 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분이 골밀도가 훨씬 유지가 잘 되고요. 나빠졌던 골밀도가 다시 좀 좋아지기도 해요. 확확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또 나빠지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호르몬제가 이제 좋게 만드는 거나 이게 나빠지는 속도나 비슷비슷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올라봤자 이게 확확 올라서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호르몬제를 드시던 분들은 골다공증으로 갑자기 이행하는 경우는 좀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았다 했을 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다공증 약을 드셔야 돼요. 골다공증 약은 호르몬제나 이런 칼슘제 이런 거랑 비교해서 정말 독보적인 효과가 있고요. 저는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셨으면 적극적으로 복용을 하시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처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원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로 제한을 좀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드리는 거는 국가가 이 치료가 적합하다라고 인정을 해야만 그 치료에 대한 처방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럼 네가 내라, 그래서 의사가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이 있는데요. 골다공증 약을 보험으로 처방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제를 보험으로 처방을 드릴 수가 없고요. 호르몬제를 보험으로 처방을 드리면 골다공증 약을 보험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두 가지 약을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산부인과고, 제가 갱년기 치료를 하는 분들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시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하는 중에 골다공증 치료를 더해서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에서 보는 거는 그거예요. 호르몬 치료도 골다공증 치료의 일종이고, 골다공증 약도 골다공증 치료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쓰는 건 우리 인정하지 않겠다, 한 개만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명백히 이거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은 갱년기 증상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거 외에도 골다공증이 있는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도지, 이렇게 강력한 치료는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겠다 하니까 저는 골다공증 약을 처방 거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제를 드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저는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골다공증을 정말 수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이게 심한 분들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정말 이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까지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또 다른 병원에서는 보험으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처방받지 마시고
주변에 내과나 정형외과나 가셔서 골다공증이다 얘기하고 처방을 받으세요. 그래서 약을 호르몬제는 호르몬제로, 골다공증 약은 약대로 같이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좋아지는 속도도 빠르고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더 많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좀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비록 제가 다 처방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약간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험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비싼 치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칼슘 약이나 뭐 비타민 D 같은 건 그냥 처방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골 감소증만 돼도 갱년기 돼서 위험성이 올라가고 하니까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드릴 수 있는 항목이고요. 어렵죠. 우리가 의학 외에도 이런 처방 드리는 것도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드시면 더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골다공증 진단 진짜 많이 받으세요. 그런 게 있으셨을 때 빨리 치료를 하실수록 더 빠른 회복이 될수 있고 더 이제 높은 수치까지 회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치료받고 일찍 발견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